아, 특능인가? 두 턴마다 한 번씩 쓸수 있나 본데요? 띠용. 52원을 주고 체력을 올릴 수 있어. 대신 경험치가 깎여. 엘리트 리플레이스는 돈이 더 많이 드는 대신에 경험치가 안 깎여. 이 경험치로는 업그레이드, 진급, 뭐 엘리트 몹이 되는 걸까? 그런 느낌이죠. 딱 느낌이. 그러면 이걸로 해줘야지. 돈 주고 체력을 채운다. 대신 턴을 소모하는 이제 일반 RPG 게임에서 보면은 그 뭐야, 휴식 한턴 동안 레스트 뭐 그런 느낌이고 맞는 것 같네요. 경험치를 깎고 싸게 싸게 갈 거냐, 돈좀더 쓰고 경험치 손실 없이 그냥 짱짱하게 갈 거냐. 야마, 아, 이거 백 버튼 있다. 이거 누르면 된다. 실수했을 때. 이런 좋은 기능이. 쇽! 야, 근데 이게. 어? 데미지 안 들어왔네, 이번에? 어? 왜 데미지가 안 들어오지? 10편? 이번에는 얘들은 약한가? 아까 막 데미지 들어왔었잖아요. 빵야, 빵야. 적을 죽이면 계속 행동할 수 있어. 탱크라서 그런 걸까? 어, 셔먼이 있네. 이 뭐야 이거? 파프리아 셔먼이야. 주포 길이가 다른가? 얘가 좀더 길어 보이지 않아요? 시각적 차이인가? 어, 주포가 길어 보이는데. 얘는 앞에까지 왔고 얘는 앞에까지 안 나왔잖아. 응, 아니야. 시점 차이. 야, 점점 길어진다, 야. 그렇답니다. 백. 제... 어? 도망을 가버려. 빠바밤. 어? 이씨 뭐야? 왜 저렇게 죽어? 보병들은 킬을 해도 뭐 없네. 그렇다면 여기서 휴식. 엘 아, 아 이거 턴 소모니까 휴식 자체가 안 되는구나. 어, 이거 적이네. 티가한테 안 박힌다. 나름 땡크라 그거지. 저 메스 어택을 모르겠네. 아무튼 뭐 튜토리얼이니까 얼추 빨랑 진행해버리고 후딱후딱 본 게임으로 가자고. 뭐야? 오잉, 뭐 새로운 유닛이 생겼다야. 도로 이동? 그건 없고 요런 풀떼기나 이런 고지대 언덕 같은 그런 보너스나 페널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동은 있지 않을까? 여기는 그냥 풀떼기라고 그뭐 늪지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투 타입 리버 판저 코스. 아, 이 강을 얘기하나 본데. 짧은 강이랑 졸라 큰 강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두 가지 타입의 강이 있다. 마이너 리버, 짜리몽땅한 거와 메이저 리버, 졸라 큰 강이 있는데, Your unit can cross minor river without bridge, but they will be heavily slowed down. Major river can only cross via bridge? 이, 뭐, 요, 요기지 뭐.
딱 봐도 유닛 추가해준 거 보니까 이걸로 하라는 거네. 뭐 There are no available bridge area bridge engineer you can act of bridge of your other unit to such unit provide on your next turn bridge 다리를 건설해 보시오.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추가가 됐네 이미. 이 뭐라 읽어야 되노? Broke as 아 몰라. Close combat. Breeding unit. Act of bridge when river. 어 킬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거 배도 있네요. Submarine destroyer, capital ship,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도 있다고? 뭘? 해상전도 있단 얘기네. 이 게임. Infantry, tank, recon, anti-tank, artillery, anti-aircraft. 이거는 뭐 그거 벙커일 거고. Fighter, tactical bomber, strategic bomber. 이거는 스튜카 같은 거고, 이거는 그건가, B-19 같은 거. 융단 폭격하는 앤가? 딱 사이즈가 그거긴 한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단. 어떻게 설치를 하지? 이 녀석. 아, 다음 턴에. 셀렉트 유닛 네이벌 에어 워 트레일 트랜스포트 유닛 해브 프리 트로트. 아 모르겠다. 일단 가봐. 어떻게 하지? 저기요? 긴급 사태 할 줄을 모르고. 혹시 밟고 지나가라는 건가? 아닌데 그냥도 가지는데. 아 설마 그냥 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는 거야? 스플릿 이거? 이거 유닛을 나누는 거 아닌가? 잠깐만. 엄마야. 그 스플릿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너 백해봐. 어? 건너가지는데? 모르겠네. 이게 그냥 설치된 거 아니야? 여기 갖다 놓으면? 어? 아틀러리도 생겼다. 아 105mm. 오, 얘들은 사거리가 표시가 되네. 신기방기한데. 체력, 암호, 명중률, 클래스는 아틸러리고, 가격, 무브먼트 타입은 뭔지 모르겠고, 아, 얘는 근데 이동력이 9대기다. 사거리는 3. 뭐 따로 특능이 있나? 어빌리티 아틸러리 서포티드 서포트 파이어 브랜드 유닛 어택 에너미 어남드 유닛 위드 서포트 타겟 타입. 아군이 공격할 때 옆에 있는 걸까? 사거리 안에 있는 걸까? 아무튼 포격이 도움이 되나봐. 서프레싱 파이어 비거 파트 오버 데미지 던 커먼 서프레인 낫 킬. 이 서프레싱을 걸면은 뭐 페널티가 있겠지.
엔터 뭐 헨스 킬러? 디스트로이 투 포인트 오브 어쩌고 저쩌고 에브리 어때? 언트랜스먼트? 고정 데미지 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뭐지? 뭐 장갑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일단 싸적게 보소. 어떻게 공격하지? 저기요? 공격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다음 턴에 공격이 된 건가? 방금 전개돼가지고 얘는 어떻게 쓴 거야? 화력 지원만 되는 걸까? 아니면은 아 다음 턴인가? 일단 보자. 다 이동시켜. 차 타. 어 전선 라인이 멋있다 야. 왠지 있어 보이지 않아? 강을 두고 대치하는 거시기한 놈들. 이거 4만원 4만원인가? 4만원 아이고 우리 유닛 죽는다. 아 딸피 되면 자동으로 후퇴하나보다 죽기 직전에. 야 근데 이건 뭐지? 서프레이션? 제압? 왜 갑자기 얘는 제압이 올라갔지? Suppress the strength part of unit strength which not destroyed but 뭐 다양한 이유로 어 모랄 뭐 does not fire at enemy in combat heavily suppress unit also more likely 어 후퇴. 아 이 수치가 졸라게 올라가면은 공격을 안 하거나 또는 항복하거나 후퇴를 하게 된다. This happening enemy attack destroyed 66% of unit jump 뭐? If enemy attack destroy 아 이게 막 그 뜻인 것 같은데? 서로 공격을 했을 때 방금처럼 서프레싱을 얻기는 하는데 상대편 유닛의 66%를 박살내면은 그런 상대방 반격이나 그런 거에 그게 없단 얘긴가? 아 졸라 어렵네? 이씨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Some unit not inflammable. 킬을 졸라게 많이 하면 이런 그게 없단 얘긴가? 이거 좀 아닌데? 뭐 그런 거 같다. 그리고 졸라 쉽게 서프레싱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아틸러리나 폭격기가 조져버리면은 바로 으르르르 된다. 서프레션 풀리 리셋 앤 비기닝 오브 유어 턴 언레스 유닛 아이씨 하여튼 뭐 다음 턴 내면은 줄어들거나 뭐 하나 보지 뭐 대충 알아들었어. 아 이제 공격된다. 파이어 뭐야 왜 이렇게 105mm가 히바리가 없어. 어?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왜 서프레싱만 들어가. 고지대라 그런가? 이 고지대 보너스가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하이그라운드 클로스 테라인 해가지고 힐 이 지형 정보인가 봐. 아 있네 지형 정보 옆에 이게 따로 표시가 되는구나. 없는데도 있네? 어이? 아 이거 다 있다. 지형에 따라서 그.. 아 이거 모랄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랄 이 지형에 따라서 보면은 그 턴 돌아오는 거 베이스 엔트랜스먼트? 이게 아틸러리는 기본으로 20 부신다는데 잠깐만 이걸 봐야겠는데. 저 엔트랜스먼트가 무슨 단어지? 검색 좀 해봐 네이버에. 저 뭔 단어예요 뜻이?
베이스가 있고 맥시멈이 있고 27 엔트러스먼트 스피드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이동력 그게 있네 배율이 뭐 트랙 하프 트랙 휠드 레일 에어 아 있네 이게 이동력이 다 정해져 있네 여기는 배수가 1이고 아 좀 어렵긴 하다 이런 거 보면 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봐봐요 안 건너가지지 여기서 멈추잖아 근데 보면 얘는 여기 설치가 돼 있잖아 이 가지잖아 이렇게 이게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꼽사리 껴 있으면 설치한 걸로 퉁치나 보다 맞지? 얘가 돌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밑에를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설치한 건가 봐 자체적으로 예. 어이씨 야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그러면 이거 뭐 이거야 뭐 그냥 대충 편의성이겠지 뭐 이게 모랄이고 이게 데미지일까? 야 조졌다 야 탱크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야 후퇴 야 탱크는 탱크인가벼 기갑은 기갑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 근데 이 메스 어택 이걸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게 메스 어택이 뭐지? 뭐 메스 어택에 대한 정보가 없어 13 오우씨 얘는 좀 세네 야 티거가 티건갑다 명불허전인데? 어? 방금 도탄되는 이펙트였나? 피식 하는 거? 나 잘 봤나? 통통 안 가지는데 오키 쇽 야, 이 다음 턴에 건너갈 수 있나 보다. 큰일인데. 어, 여기까지는 가지네? 안 죽는 거 보소. 야, 좋은 기능이 있다. 한숨 물리기가 가능해. 에이, 뭐야, 이거. 세이브 로드야? 물리기가 가능하네. 튄다. 아, 안 넘어가진 게 맞네요. 안 가진다. 일단 얘를 지켜야겠는데? 턴. 아이고, 우리 자주포 공격할걸. 오. 오. 이거 4호 아니야? 왜 이렇게 쎄? 판조포 H. H가 그거죠. 이거 이거 여기 이 뭐냐? 사이드 스커트랑 이거 단 건가? H형이? 이건 3호고. 추가 장갑 단 거. 이거 그거는 없겠지. 지금 얘가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후방 공격 뭐 그런 건 없겠지? 그런 것까지는 안 넣은 것 같은데. 이 보면은 만약 그런 게 있으려면은 뭐 측면 장갑, 정면 장갑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정이 없잖아. 그냥 그라운드 디펜스 25, 에어 디펜스 15 이렇게 디펜스로 퉁쳐놓은 거 보니까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얘가 20에 10이고 티거가 25에 15고 3호가 18에 8. 그냥 전체 방어력으로 퉁치나 보다. 이 녀석 영웅인가?
혼자 다 잡네. 이 봐봐. 엔서클. 이게 뭐지? 아이고, 눌러버렸다, 실수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냐? 이게 뭘까? 뭐야, 데미지 들어왔어. 미친놈들. 보병이 탱크를 어떻게 잡아? 장난? 졸라 작성. 내가 모르는 특수 능력이 있는 건가? 이게 뭐지? 이러면 얘가 없어졌는데? 아직 모르는 기능이 있어.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네 이동이 안 되나? 이동이 안 되지? 이동이 안 되나 봐. 엥? 왜? 다단계. 야, 이거는 설치하면 끝인가? 내가 설치한 건 아닌데. 아니면 튜토리얼을 알아서 그런 건가? 이동이 안 되는 게? 마운트 온 마운트. 모르겠다, 야. 얘 데리고 와야 된다. 엥? 광을 못 지나가. 비켜주셈. 탁 설치를 하면은 된다. 날래 날래 이동하라우. 동무 맞네. 스튜어트 그레이하운드. 얘는 스펙이 어떻게 되냐? 이 엔트랜스먼트가 뭔 단어인지 모르겠다. 얘 속봐라. 왜 얘는 반격을 안 하고 얘는 반격을 하지? 삑살이 났다. 퍼쳤어. 엔서클. 그래, 이게 뭐냐고. 이게 뭐지, 이게? 포위됐다는 뜻인 것 같은데, 느낌이? 포위? 이게 포위가 되면은 뭐가 스펙이 떨어지나, 얘가? 뭐 느낌적인 거는 추가 데미지나 상태 이상 그런 건데. 이거 뭐야? 튜토리얼 미션 3. You will recall the pre-deployment 어쩌고 미션 온. 셀렉트 구입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크린에서 달러를 5,018원이 있는데 이걸로 유닛을 알아서 졸라게 열심히 꾸며가지고 홀로로 해가지고 한번 쇼부를 쳐보세요 라는 느낌인데 아닌가? 오! 이게 스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탱크 3호 티거 4호 아틸러리. 이건 못 보이고.
오프 뭐야? 아. 아, 추가 구입. 트랜스포트 이동 수단. 아, 얘가 그러면 아까 이동이 안 됐던 게 이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끌고 당기는가 본데, 이동할 때는. 아까 메스어택에 대해 찾아봤는데, 당하는 적 주도권을 일식 빼앗고 마이너스 값도 내고 아군에게 연계 추가 데미지가 있다고. 아, 주도권이 턴이에요. 이니시에이트. 아, 턴이 늦게 오나 보네. 거기다가 보너스 데미지. 아, 감사합니다. 그거네. 모랄빵이네. 결국 모랄 그뭐 토타로 같은 데 보면은 그 둘러싸면은 뒤잡히고 하면은 애들 모랄 떨어지고, 이제 여기선 턴제 게임이니까 이제 주도권을 잇는다는 게 턴이 늦게 들어온다 뭐 그런 거. 그 뒤에서 후드를 패니까 이제 백어택으로 추가 데미지 들어온다 뭐 그런 걸로 그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해놨나 보네. 오, BF109 명품이지. 워썬더에서 좀 했는데. 얘는 170원에. 오, 왜 이렇게 싸냐? 탱크보다 싸네. 아, 얘는 지상 공격 능력은 9덱이고 이제 제공권 확보용이네요. 그리고 스튜카. 스튜카는 대공이 9덱인데 이제 폭격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에 다 보려면 이렇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유닛을 꾸며가지고 원마 먹고 이거 네. 105mm M2A 머신건 MG 소대 헤비 웨폰 인펜트리겠지? HW면 왠지 그런 느낌이고. 57mm AT건 US 인펜트리 105mm 이거 고사포인 것 같은데, 비행기 잡는 거 오포스 레일 스테이션. 이거 점령하면 보너스가 있겠지. 여러분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정도면 튜토리얼 다 하지 않았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 안 되나 이제? 한번 보고 가야 되나? 보자. 남자는 탱크지. 다 필요 없어. 부악. 에드 바스켓? 아, 한 번에 구입? 와. 저쪽에 비행기 없잖아. 필요 없어. 폭격기. 스두카. 이거 왜안 되지? 300원? 바스키. 좋아. 요건 어떻게 하냐? 아하, 이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얜 체력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어이구, 나 돈이 없나? 아니네? 2대. 좋았어. 왜못 사죠? 돈이 없나요? 왜안 사지? 왜? 1900원, 아닌데. 아! 나 지금 봤어. 인구수에서 밀리는구나. 아, 인구 졸라 먹네. 잠깐, 백. 그냥 살게요. 요것도 하나 사고, 이것도 하나 사고, 요것도 하나 사고, 요것도 하나 사고. 그럼 인구수가 남잖아잉? 보병도 하나 사고. 아, 보병은 인구수 안 먹나? 똑같나? 아, 0이네? 오케이, 하나 사고. 다 샀다. 조짐.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럼 이제 배치를 해야 되지? 전설의 티거. 아, 호위 탱크. 하나 더 있네? 2기갑 중앙의 아틀러리.